쌤이요. 오늘은 세비 쌤이가 책 말고 동화 말고 뮤지컬 말고 광놀이를 준비했어요. 친구들도 꼭 해보세요.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책에서 했는데요. 제가 책을 되게 좋아해서 책 읽어주는 아이로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책을 많이 봐서 아는 거예요. 봐봐요, 어디서 했냐면요. 이렇게 짠짜잔.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준비물이라고 써있어요. 자, 보이나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요거트 병에 따뜻한 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를 두 숟가락쯤 넣어주세요. 숟가락 다 준비했어요? 간, 자, 무서워요. 폭발한다. 화산이 폭발하는 거 실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왔나봐요. 근데 송이 무서워요. 두 숟가락 방에 들어가세요. 좀 더 넣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됐어요. 이제 무서워요. 자, 이제 액체 한 숟가락. 액체 한 숟가락. 언니, 액체. 언니 진짜 화산 폭발한 거야? 예. 진짜 화산 폭발하는 거야? 액체, 액체 한 숟가락 넣고요. 액체 한 숟가락과 빨강색 물감을 조금 넣은지, 빨강 액체 한 숟가락과 빨강색 물감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빨간 물감을 이미 뜯었네요. 그러면은 빨간 물감을 한 조금 넣고요. 빨리 조금 넣었어요. 자, 지금 자, 뚜껑을 꼭 닫아야 돼요. 좀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섞어서 이렇게 찰흙이 필요해요. 찰흙을 해서 옆에를 이렇게 이렇게 옆에를 붙여주세요. 찰흙으로. 아! 찰흙이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이거 아직 화산 폭발하는 거. 색깔이 달라도 돼요. 안 폭발하면 이건 가짜예요. 정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저는요, 친구들도 기대가 되죠. 아, 진짜 폭발할지 아니면 그냥 옆으로 갈지, 그냥 옆으로 뽕 하고 그냥 갈지 해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줘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를 이렇게 둘러주세요. 똑똑똑. 쇼미쇼미
처음에 왔나 봐요. 응. 무서워요.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너무 무서워요. 진짜 펑! 폭발할까 봐. 다른 사람 놀래켜줄 때 잘 쓰겠어요. 근데 갑자기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요. 하락폭발 재밌는 거라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상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어떻지? 진짜 기계가 됐네요. 저희 지금 식초를 준비했거든요. 너무 무섭네요. 지금부터 왕 떨리네요. 왕 떨려요. 아니 쫄리네요. 안 돼. 지금 해야 돼. 쫄리네. 안 돼. 아 지금 해야 돼. 네. 너무 무서워요. 아 지금 식초만 떨어뜨리면 바로 폭발해요. 기대가 되나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언니 실패할 수도 있어. 차라리 여기 들어가면 안 될 텐데. 하나, 둘. 조금만 봐보세요. 아 무서워요. 저 못하겠어요. 아 무서워요. 도저히. 아 너무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요구르트 병에 식초를 좀 따라줘. 아 쇼미쇼미 가지마! 용기를 내어 볼게요. 수리! 쥬! 원, 고! 아 맞네요. 맞아. 어떡해요. 정말로 폭발했어요. 이게 좋네요. 별로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가게 무서운데. 자 그럼 친구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어떨게요? 안돼. 친구들도 이런 과학실험 같은 거 자주 해보세요. 재밌으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찍으러 올게요. 안녕!